안녕하세요. 안성 오리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1회부터 5회차에 올려드렸던 다육이들을 화분으로 옮겨봤어요. 저는 농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품 만드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. 그냥 취미로 내 취미 다육이 그 방이 있거든요. 거기다가 하나씩 심어 놓는 거 외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서툴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미적인 감각도 생기고 그러겠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랑질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다육이를 담아봤습니다. 이 아이는 블랙킹이에요, 블랙킹. 멋스럽죠?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인데, 이 아이는 붉은 선이 나와요, 붉은 선. 대부분 검붉은 선이나 검은 선이 나오는데, 이 아이는 붉은 선이 나오네요, 자주선.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데, 이 아이는 클리앙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리앙. 이게 살구핑크로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색인데, 이게 뿌리가 내리면서, 이 아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옅어졌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완성품에 달고 오다 보면 굉장히 이쁜 아이가 될것 같아요. 클리앙. 이 아이는 환엽 원종 에보니예요. 뭐식이라도 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아이죠. 굳이 그 이름을 안 갖다 붙여도 정말 멋있어요. 입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넓고, 사람으로 치면은 뼈대가 있는 집 아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 아이는 캔디스. 캔디스. 붉은 빛이 나와야 돼요. 붉은 빛. 이제 크고 있는 과정이라. 그래서 제가 이제 화분에 담아놨잖아요. 나중에 멋진 아이로 자라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,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 어느 예쁜님 품으로 갑니다. 고운님 품으로 가서 내가 나중에 예뻐지면 그분께 한번 영상 담아달라고 부탁해 볼게요. 이 아이는 허니핑크. 허니핑크. 스페인 에보니. 이 아이는 교배종인데, 이름을 어느 사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,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. 이 아이는 로미오. 이 아이는 홍 에보니. 이 아이는 1930. 저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. 오늘은 비도 오고 조금 쓸쓸한 느낌의 날이에요. 그러나 이 예쁜 아이를 받아보실 고우님은 내일 행복하실 거예요. 저 같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. 그럼.
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리다육이었습니다.